오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한담에 위치한 피즈버거인데 여기서 와가지고 한담에서 수제버거집 다녀본 결과 느낀 거 하나인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연령대도, 일하는 사람들 연령대도 낮아서 그런지 되게 힙한 분위기에 디자인도 되게 잘 돼 있고, 실내 디자인도 저번에 다운타우너랑 피츠 여기 두 개 와보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름을 딴 메인 버거가 피즈버거인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완전 고기고기한 버거 느낌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웬만한 수제버거 단품을 시키면 피클을 조금씩 넣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거 봐. 할라피뇨 귀엽게 하나 딱 들어있는 거. 아, 이게 너무 포인트야.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일단은 설명 여기까지 하고, 보이는 대로는 베이컨이랑 마요네즈랑 케첩 많이 들어있는 것 같고, 야채가 없네. 일단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보이는 게 다른 게, 치즈가 그동안 먹어본 수제버거들은 패티 위에 체다 치즈가 올려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좀 더 부드러운 피자 치즈, 모짜렐라 치즈 같이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가 올려져 있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모습만 봤을 때는 고기 그 자체인 줄 알았는데, 안에 양파랑 파프리카 이런 게 섞여 있네요. 숨어져 있었어 얘네가. 근데 얘네가 적당히 익어가지고 겉에는 익힌 그을린 자국이 있는데 속에 아삭아삭하니 딱 좋습니다. 일단 근데 빵이 되게 부드러워요. 빵이 부드러워가지고 딱 씹으면은 빵을 다 무시하고 바로 패티로 들어가는. 고기가 뭐 들어있는 거야? 뭐 같아? 소고기랑 돼지고기 잘 섞어서 하신 것 같은데, 내가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고, 중요한 게, 어우, 생각보다 부드러움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양파도 그렇고, 원래 대부분 보면은 통 양파를 슬라이스 쳐서 구워서 올리거나 채 썰어서 올리는 경우가, 다져서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보면 양파가 달라. 꺼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 중국집 양파 느낌 있죠? 중국집 이런 느낌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다른 야채도, 파프리카도 그렇고, 피망인지 파프리카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도 약간 중국집 스타일로 많이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소스가 그냥 일반 위에 그냥 겉모습만 보면은 케첩이랑 마요네즈인데, 이 알 수 없는 맛있는 빨간색 소스가 있는데, 약간 토마토 베이스의 소스입니다. 이것도 되게 맛있고. 근데 특이하게 여기는 또 깨가 안 뿌려져 있는 번. 맛있습니다.